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책금이 들어갑니다. 모개쿠캐슬 파트 4 이제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와서 말이죠. 네, 드디어 동료 가명 생겼습니다. 이단 모개쿠라는 네, 꽤나 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모개쿠인데요. 이 녀석과 함께 이제 네, 이성을 탈출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 전에 일단 이 감옥들을 좀더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응? 뭔가 다른 게 나왔어. 뭔가 모기코의 진화형 같은 게 나왔어. 여! 뭐후? 얘 뭐지? 얘 뭔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기코일까? 죽고 싶지 않아? 나와 그러면. 우리는 내일 사형이야. 생일 맛있죠? 오마이갓! 뺏어볼까? 세이브 해놨으니까. 에잇! 뭐 하는 거야! 얘 아까 전에 걘가? 얘 아까 전에 그... 걘가? 귀엽다. 귀엽네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생임이 싫을 뿐인데. 생임이 싫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페페론치노의 도구 같은 걸 집어넣은 것 뿐인데. 뭐? 참 희한한 것들이네. 오케이, 갑시다.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저쪽이겠지? 으어. 아, 시끄러. 되게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갑자기 조르니까 되게 시끄럽네요. 오케이. 하하하. 이 녀석들 정통과 텐션이 높네. 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안심해. 갇혀 있으니까 나올 수 없어. 아마도. 아마도? 이거 뭐지? 쇠창살을 여는 스위치다. 일단 열지 말고 세이브를 해놓고. 네, 저는 배드엔딩은 모두 다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열려라 비밀문! 나에겐 세이브라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지. 배드엔딩은 전부 다 해소하고 싶다고요? 아니! 이단자 모기코 어디 갔어? 까요! 까요가 아니고 갸오였는데. 어, 이게 뭐야? 오, 갸흥! 아이 아파. 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갸우! 히히. 아,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푹, 푹, 푹. 몇백 마리의 광기에 빠진 모기코들의 어금니에 의해 요나카의 부드러운 살결은 소리를 내며 목격하고 있었다. 퓨파? 으아! 일러스트 이런 거좀더 나오네요. 으아! 으아! 아! 뭐 이렇게 될건 알고 있었지만 아. 이렇게 끝인가? 배드엔딩 3 육식 파티. 아, 뭐 예상은 했지만요. 갑시다. 되게 시끄럽구만. 오케이. 배드엔딩도 봤으니까요. 네, 가도록 하죠. 그래도 일러스트 하나 봤으니까 뭐 좋은 거죠. 좀 뒷맛이 씁쓸하긴 하지만 여기야. 어디로 가는 건가요? 2층으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 제대로 계단이 있는 건 2층뿐이야. 아, 그러고 보니 3층도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였죠. 어째서 계단으로 만들지 않은 걸까요? 뭐 녀석들은 바보니까 그 정도 머리가 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지. 썩 바보 같지도 않던데. 설마 이 이단 모개쿠가 나중에 배신을 한다던가 그런 거 아니겠죠? 나 세이브를 해놓고 진행합시다. 되게 유메니키 같은 느낌. 네, 운 좋은 녀석님 어서오세요. 여긴 또 뭐야? 되게, 정말이지. 여긴 언제 와도 기분 나쁘다니까. 뭐,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위험한 건 없으니까 곧장 앞으로 가자고. 위험한 건 없다는 건 좀,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학교요? 네, 뭐랄까.
사정상 일단은 백수 생활 중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네. 왜? 아가씨는 기분 나쁘지도 않아? 기분 나쁘지 그야. 이런 데 있는데. 안심해. 아가씨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딱히 할 것도 없고. 네, 일단 게임실은 계속하도록 할게요. 이 성의 공간은 거의 무한이라 생각해도 좋아. 항상 팽창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거든. 그리고 우리들 목의 코도. 목의 코도? 여기는 그냥 이동하면서 얘 이단자랑 이야기하는 파트인 것 같죠? 여기에 오는 건 오랜만이군. 그땐 아직 나도 아주 평범한 목의 코였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단이 된 계기가 뭐냐고? 다음에 알려주지. 이거 다 깨고 보니까 남들 다 해요? 목욕캐슬 이거 은근히 유명해졌네. 저도 이 게임을 한 지, 아니, 한 지가 아니고, 이 게임을 시작할 때가, 이거 번역자님이 막 번역을 끝내가지고 딱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네. 눈이 돌아가나? 안심해. 길을 하라니까. 길 잃을 걱정은 없어. 길 잃을 걱정은 없긴 한데, 너무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생엠 좋아해. 무서운 말 하지 마. 오케이, 갑시다. 이 성에서 한때 기생충이 퍼져서 말이야. 우연히 생엠이 붙어 있었다는데, 그때 목의 코에 70%가 죽었지. 나는 뭐 괜찮았지만, 이것도 뭔가 떡밥인가? 이거 배드엔딩이 8개고, 노멀엔딩이 하나고, 해피엔딩이 하나래요. 힘드나? 곧 도착이야. 다행이네. 도착인 것 같다. 딱 봐도. 일단은, 여기 세이브 해놓고, 이 앞에 내가 아는 놈이 있어. 어차피 목에 코지? 뭐 그렇지. 그럼 갈까? 아, 배드엔딩 중 하나가 막장엔딩이에요? 이번에 빨간색이 나왔네. 왔나. 오랜만이군, 피해 정령. 피해 정령? 피해 정령이라니. 설마, 살아있을 줄 몰랐군. 아니, 원래 죽을 예정이었지만, 이 녀석이. 그렇군.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지. 말도 안 했는데, 아직. 그래. 그렇군. 조심해. 거기엔, 그것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 그게 뭐야? 그것이라니? 그냥 말을 해주지. 내 사행마야. 그 녀석이 보내줄 거다. 거 고맙군. 소녀여. 네. 문을 밀도록 하지. 모기코절 중에서는 착한 애도 있는 것 같다. 나 세이브를 해놓고, 얘도 설마 죽일 수 있다는 그게 나올까? 아, 나오네요. 일단 해피엔딩을 보기 위해서, 노멀 엔딩도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죽이지 말고 갑시다. 하트? 갑시다. 저런 애들 중한 명이라도 죽이면, 바로 노멀 엔딩으로 간대요. 근데 죽이는 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죽이지 말고 갑시다. 요나카, 늦네. 오빤가? 모처럼 곧장 돌아왔는데. 저기, 요나카는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 하지만 괜찮아.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말이야. 설마 오빠가 흑막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하는. 모개코짱의 독재 사회! 네, 4층으로 올라왔네요. 이거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되는 걸까? 2시간, 3시간 정도 될까? 이분 일로는 참 느낌이 좋아. 좋아하는 그림체야, 내가. 다행이야. 오빠가 무사했어. 과거에 사고 같은 게 있었나? 다행이야. 오빠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순간 무한루프 되는 줄 알았네. 요나카도 참
보면 볼수록 이쁘죠? 남은 그렇게 생각하나? 워프하면 죽어버리는 구조인 듯하다. 그런 구조가 어딨어? 일단은 뭐 갑시다. 여! 응? 으흥이라니. 야한 책? 뭐 예상했지만. 으흐, 여긴 어디지? 또 똑같아 보이는 방으로. 잠깐만. 일단은 좀 조사를 하고 가죠. 생햄, 먹고. 얘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아, 말안 해. 조용히 해. 화낼 거라고. 화낸다고? 2층은 누군가가 지배하는 그런 데인가? 응? 응? 자는 게 아니었어? 얘죠? 저번 파트에서 그 천국 같은 데서 그렇게 했던 애. 오리고기. 응? 오리고기? 네, 뭐 어쨌든. 새로운 캐릭터다. 요! 이런 그녀석을 찾아내면 냉큼 돌아가야지. 뭐지? 크로칭 어디 가버렸을까요? 한텐 매트장. 한텐 매트장? 쟤들은 뭐지? 새하얀애. 나 세이브하고 말 걸어봅시다. 장군은 어디에? 장군, 하스하스키 장군,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까? 겁니까? 였고요. 장군을 찾으러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장군! 하라쇼! 오, 장군. 응? 뭔 사람? 목의 사람이다. 네, 목의 사람. 목의 사람. 오케이. 뭔가 위험해 보인다. 세이브하고 갑시다. 비어있네. 내 마음도. 의미는 모르겠어. 여긴 뭐지? 괜히 여기로 왔나 보다. 왼쪽으로 갈걸 그랬나? 뭐지? 왼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뭐지? 이단 모기코씨. 왜? 2층에 있는 모기코들 행복하지 않나봐요. 아니, 아예 슬픈 표정을 가득한데요? 혔고요. 그렇네. 어떤 의미로는 여기가 가장 무서운 층일지는 모르겠군. 네? 슬슬 설명해주는 편이 나으려나? 가면서 얘기해주지. 여기 루트로 오는 게 맞았을까? 아무 쪽으로 와도 괜찮았을려나? 2층은 어떤 자에 의해서 통솔되고 있어. 어떤 자요? 그래. 모개코짱이야. 그냥 모개코잖아. 모개코가 모개코를 지배하는 건가요? 아니, 모개코가 아니야. 모개코짱이야. 아니 겨우 짱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나한테 묻지 마. 그러네. 아무튼 그 모개코짱은 진짜 악질인 놈이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놈과의 접촉은 피하고 싶어. 이길 희망은 거의 제로니까. 얼마나 세길래? 대체 어떻게? 몰라. 녀석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해. 다만 녀석의 머리가 정상이 아닌 것은 확실해. 모기코 자체의 정신 상태로 복통이 아닐 텐데. 그러게. 그리고 녀석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을 책형에 천천히 죽이는 걸 준비한 녀석이야. 허. 그리고 그 자를 마구 잘라내지. 마지막엔 고기로 먹는 걸 즐기는 모양이더군. 허허! 쉽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천천히 괴롭히면서 죽인다던데. 엄청난 정보잖아요, 그거. 뭐, 실제로 난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녀석의 행동 패턴을 전혀 모르니, 신중히 움직여야 해. 헤에. 근데, 모기코 애들도 그냥 사람 막, 우리, 여고생 막 죽이고 그런다면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갑시다. 뭐, 여기로 트로 와도 딱히 상관없는 거겠죠? 그냥 가면서 뭐, 말 거는 그런 것만 좀 달라지는 거겠지?
아 진짜 제길 뭐야 뭐야 얘가 독재자인가? 쓰레기가 죽어 죽으라고. 아 아파하지 마. 아하하. 장난감 망가뜨린 게 재밌네. 응? 아 손님이시네. 아 뭐가 목이. 손님은 접대해야지. 이런 애들은 사람 같이 생겼는데 모기코가 아닌데 얘는 모기깨개. 뭔가 요즘 따라 사람 같이 생긴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여긴 어디야 근데? 우와, 이제는 성이 아니네요, 여긴 완전. 그러게. 성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네, 뭐 꿈의 세계 같네요. 유메, 응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꿈속이라고 해도 믿겠다, 진짜. 딱히 수상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네. 그런가? 딱 봐도 지금 수상한 기척이 엄청나게 막, 발발 뛰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갑시다. 방금 두 마리가 합치한 놈이 있었는데 언제 모기코짱이 나타날지 몰라.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그러네요. 생엠이다. 저 생엠 되게 수상하지 않나? 이 녀석들 기분 나쁘구만. 그러게요. 생엠 아무것도 아니었네. 딱 봐도 함정처럼 생긴 그런 구조였는데. 마스크를 가져올 걸 그랬어. 네? 왜요? 이 앞에 냄새가 나거든, 썩은 냄새로. 네? 아, 뭔가 그다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구만. 후, 뭐 갑시다. 냄새가 날만하다. 모기코짱은 없는 건가? 아니, 방심은 금물이야. 이미 여기 온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이미 알고 있던데? 아까 넘겨봐서. 우와. 우와. 아, 모든 모기코들이여, 피를 돌려보내라. 우와. 이 옆쪽으로 가면 뭐 있나? 여기가 아니야. 아, 아닌가 보네요.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가 보다. 쭉. 으아. 참 기분 나쁘게 땀 걸어놨네. 어이, 괜찮아? 네, 어떻게든요. 요나카도 참 정신력이 강한 애네. 은근 보면. 정신 차려. 자, 저기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거는 딱 봐도 뭐 요나카짱이 아니고 뭐였지? 모기코짱이 나오는 패턴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요? 2층만 있는 거야. 그걸 타면 다음 5층으로 갈수 있어. 2층만 모기코짱이 멋대로 만들었다라는 듯해. 독재 사회인가요? 하지만 다행이네요. 그 모기코짱과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래그 세우지 마. 그러게. 불났어? 허! 으! 모기코짱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엄청난 미소년을 기대합니다. 허. 나의 예상이 맞았어. 네. 엄청난 미소녀였네요. 아하하, 안녕. 제길, 모기코짱이야. 에? 에헤, 할로, 할로. 안녕, 모기코짱입니다. 생긴도 좋지만, 마시멜로랑 마카롱도 되게 좋아해. 라떼도 엄청 좋아하고. 녀석, 언제부터 우리들 눈치챘지? 응? 꽤 처음부터려나? 모깨께. 제길, 나란 놈이 이런 실수를. 모를 리가 없잖아. 모기코짱은 기척을 지을 수 있거든. 닌자야? 알게 냅둘까 보냐? 이단 모기코씨, 정말 이 사람이, 그, 뭐냐, 모기코짱이에요? 단순한 여자아이로 보이는데, 그것도 되게 귀여운. 아가씨. 이 녀석 외견만 보고 속지 말라고. 이 여고생 귀엽네. 저기, 너 모기코짱을 좋아해?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도 우리 초면이고, 좋아해? 아니, 그런 걸 물어봐도 저에겐 오빠가 있어서, 아니, 오빠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모기코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돼.
아? 아직 안 죽었다. 순간 배드엔딩인 줄, 배드엔딩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야, 너, 무기코짱이 방해를 할 테니까? 제길, 괴물 녀석. 으어허허. 외모에 안 맞게. 칼이 되게, 오징어처럼 생겼다? 무게 짜증나네. 방해할 거면 죽으라고, 너. 에? 아, 죽일 거야. 죽여줄게. 으하하하. 미치광이가 됐어. 히. 저기 말이야. 무기코짱을 좋아하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새끼는 되죠. 무기코짱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새끼는 내장 뿌리면서 돼지라고. 으흐흐. 으하하. 죽여주겠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무기짱, 무기코짱, 무기코짱. 나널 죽이고 싶어. 저기 말이야. 전에 달팽이를 짓밟아봤어. 정말이 재밌더라고. 팍쭈 타고 말이야. 후후. 달팽이는 죽어버렸습니다. 무기코짱이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녀석들도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짜잔. 혀가 되게 꼬이네. 으아. 그나저나 칼이 되게 오징어 다리처럼 생겼네요. 위험한 걸. 아가씨, 뛰라고! 뛰는 건가? 세이브 아직 안 했는데? 어라? 아, 이벤트네. 기다려. 기다려줘. 저기 왜 도망가는 거야? 쉴터에 놀자. 아, 알았다. 술래잡기구나. 기하하. 죽을 때까지 쫓아가줄게. 재밌게 도망쳐. 그리고 죽으라고. 튀는 건가? 아닌가? 어어어어 깜짝아! 깜짝아! 깜짝 놀랐네. 일단 옆으로 가서. 오케이. 에? 에? 안 열렸는데? 컨트리.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계속, 한번 계속 해볼까? 으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여긴가? 여기다! 나이스! 오, 깜짝아. 니들 이런 거좀 하지 마. 심장이 나빠, 진짜. 나 지금 목 되게 갈라지고 있다. 이쪽으로 가볼까? 깜짝아. 이런 거 심장이 나쁘단 말이야, 참. 아, 이거. 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BJ 인비스피리님, 어서오세요. 솔직히, 나는, 이 모기코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아, 얘는, 외모로는 되게 좋은 앤데, 속은 되게 나쁜 애로 나오겠구나, 그런 캐릭터로 나오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런 예상이, 딱 맞았네요. 집요하게 모기코짱에게 쫓기던 것이었다. 설마 이걸로 배드엔딩은 아니겠지? 아, 아니다. 배드엔딩 아니다. 잘 도망친 것 같은데, 죽는 줄 알았어. 네. 한번 죽었지만. 아, 움직일 수 있네요. 세이브하고, 오물, 어른들의 장난감.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나가볼까? 누군가 살려줘. 어? 훌쩍훌쩍 집으로 돌려보내줘, 왜. 아, 문 너머에 누군가 울고 있어요. 냅둬, 그런가. 하지만, 왠지 불쌍해 보이는데. 고장 나 있다고? 손잡이가 큰 장식으로 고정되어 있어 뭔가 때려 부술 둥이가 없을까? 때려 부술 둥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뭔가 망치 같은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머! 딱 나왔네요. 좋았어, 이걸로. 나이스! 아, 세이브 해놓을 거 그랬다. 뭐 어떻게 상관없나? 그렇게 멀리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 혀 꼬이네요. 에이, 울적 싫어해. 모기코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종류가 많다. 저기. 뭐냐, 니놈은? 에? 아니, 도와달라고 하던데. 그런가? 응? 내 이름은 무게코 하스키. 무게코들에게 잡혀서 이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 얘가 걘가? 아까 전에 그 장군장군거리던 걘가? 걔들의 대장인가? 고맙다고 인사를 정하지, 인간이여.
아까는 딱히 울거나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말이야. 아니, 아무리 봐도 울고 있던데. 뭐 그래, 부하들이 날 찾고 있을 거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돼. 러시아요? 그럼 난 이만. 응? 갔네. 뭐야 저 녀석은. 글쎄요. 얘를 도와준 걸로 인해서 뭔가 플래그가 섰지 않았을까? 이걸로 이제 뭔가 제가 나중에 날 도와준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조금만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를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배경이 모기코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게 되다니 곤란하게 됐어. 아가씨,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다른 길이라고 해도 말이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무섭게 생겼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들은 그런 한심한 존재인 거야. 아니, 찾으면 되지 그런 거는. 그냥 훌쩍훌쩍. 미래 희망 따위 없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무서움, 그런 희망 없는 말을. 응?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해.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니까. 누구를 미워할지도 모른 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되게 심오한 말을 하고 있어, 애들이. 아, 그러면 녹화 시간이 네, 딱 좋은 느낌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파트를 끊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파트에서 봬요.